왜래 빈약한데. 이런 식으로 시켰고요. 이거 세트해서 2만원입니다. 2만원. 이 맥플러리 없었으면은. 어, 눈부셔. 야, 사람들 왜 이래 많은데. 이스라엘 3일차 편집 다 끝나고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나왔거든요. 뭐 여기가 또 3대 종교의 성지라고 해서 이제 한 사발이 다녀보려고. 과연 어떤 풍경이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 설렘과 긴장 그 어디쯤에서 본격적인 예루살렘 탐방을 시작했다. 야, 골목 되게 이쁘네.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심카드를 안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다운받아 놓은 지도에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이스라엘에 와이파이가 잘 되셔가지고 딱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 완전 이스라엘, 이스라엘. 골목 자체는 깔끔하고 이쁜 그런 느낌? 진짜 먼지 하나도 없고. 아니, 이집트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이가? 이집트에서는 거리에 쓰레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지금 난리 났었는데 여기 봐봐. 이 지금 거리가 너무 깨끗하다. 먼지 한 톨 없습니다, 여러분. 잘 꾸며놓은 갤러리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볼거리가 많네. 역시나 종교의 성지답게 그림의 대부분의 주제가 종교랑 관련이 돼 있어요. 에, 귀엽네.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옛날의 예루살렘 거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오, 제 뒤에 이렇게 여군들이,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 여군들이. 지금 또 우연히 되게 이쁜 골목을 발견해가지고 파노라마 한 사발이 돌려보겠습니다. 오, 일로 가면 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아프티모스 마켓? 이게 뭐야? 야, 뭔가 되게 깔끔한 이집트 재래시장 느낌. 아이고. 아니, 솔직히 이스라엘 그렇게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볼 것도 많고 여태껏 보지 못한 그런 분위기라서. 여행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긴 했지만 되게 신선하네. 완전한 유럽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동도 아닌 것이 둘이 묘하게 어우러진 느낌의 거리 풍경은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한 나에게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오, 찾았다. 통곡의 벽. 저쪽이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여기 있으면 이 뒤에가 모스크. 저기에서 아마 그 무함메드가 천사가 돼서 날아갔다는 그런 모스크랍니다. 예. 예루살렘이 되게 흥미로운 게 쌍극의 종교가 같은 곳에 있으니까 되게 그림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통곡의 벽에 온 이유. 꽁짜물을 마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거라도 유용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털린다 이거. 이스라엘이 좋은 게 저런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공짜라는 거. 저렇게 중간중간에 드링킹 워터, 저것도 공짜고 무려 화장실도 공짜. 이집트에 비하면은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이게. 물가는 더럽게 비싸지만 저런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제 베풀 줄 아는 그런 나라다. 예. 통곡의 벽 이렇게 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 이 종이 이제 손 적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낀가 보네. 아, 이런 식으로. 뭐지? 야, 씨, 난리 났다, 해. 아니, 근데 저렇게 벽을 쳐놔도 도로가 봐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아예 벽을 없애는 게 낫지 않나? 나만 지금 이래 생각하는 건가?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희한하네. 근데 약간 여기 사람들이 묘하게 차가운 건 있어. 다 친절한데 약간
딱 기본만 하는 그런 느낌. 정이 없는 친절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을 물어보면 5에서 10 정도로 답을 주는데, 이스라엘은 1을 물어보면 1만 돌아와. 묘하게 정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 지금 점심 먹으러 맥도날드 왔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맥도날드는 얼마나 할지. 분명 내부는 다른 나라 맥날이라고 해도 될 만큼 평범한데. 지금 빅맥 세트 시켰는데 왜 이래 빈약한데. 네, 이런 식으로 시켰고요. 이거 세트해서 2만원입니다. 2만원. 맥플러리 없었으면 한 18,000원 했었을란가? 세트가 2만원이라는 치고 왔다 진짜. 이스라엘은 마요네즈도 같이 주네. 이 빅맥인데 안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소스를 따로 뿌려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준 건가? 소스가 없거든요. 아, 있긴 있네 소스. 아, 오케이 오케이. 맥날은 우리나라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솔직히 이 돈 주고 맥날 먹을 바에요 다른 걸 차라리 먹겠다 싶은 그런 퀄리티입니다. 예. 감자를, 감자랑 아이스크림. 야, 이게 뭐야? 되게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의 상점이네. 아, 이거. 아, 그게 여기가 그 이스라엘의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예. 네. 어, 그러게. 내 아이라인 사야 되는데. 아이브로우 펜슬 14. 생각보다 싼 건 싸구만. 아이라이너 12. 생각보다 아이라이너 싼 거 찾으려면은 찾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 메이블린 아이라이너가 35세켈이면은 14,000원인데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온 김에 살짝 여기 물가가 어떤지 좀 스캔을 해봐야겠어. 이게 18.90세켈 7,350원. 이집트보다 한 4,5천원 비싼 것 같은데? 펜틴 샴푸 5,700원. 좀 보니까 약간 생활용품 같은 거는 우리나라랑 물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옷 보러 왔는데 179.90이면 73,000. 비싸네. 99.90이니까 티셔츠 하나에 4만원대. 이거는 한 25,000원대. 뭔가 티셔츠는 유행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뭔가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이 티셔츠 쪼가리 하나가 64,000. 인도에서 만들었다. 인도에서 팔면 한 2-3천원 할게. 지금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불에 사람이 멈춰있어. 지금 파란불 됐고요. 두세 달 동안 무법지대에 있다가 갑자기 이런 질서 정연한 곳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되네. 아, 큰일 났네. 아, 나 순간 빨간불인데 건널 뻔했다 이거.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절로 가면은 좀 더 볼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야, 미쳤다. 이 완전 캠든 감성인데. 캠든 감성. 캠든에도 이렇게 하늘에 우산 늘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야, 되게 힙하다. 이 거리 하나하나가 되게 감각적이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야, 뭔가 제대로 된 곳을 찾아온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여기가 야시장 있는 곳이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공식 휴일이라고 하니까 오늘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야시장은 어떨지? 우와. 와, 맛있겠다. 25, 와, 못 산다, 와. 야, 미쳤다. 야, 진짜 맛있겠다. 디저트에 눈 돌아가는 것도 잠시. 점점 인파가 많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와, 야, 여기 왜 이렇게 꾸적꾸적한데? 미쳤다. 양 사이드로 화려한 야시장을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 눈앞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우와! 야, 미쳤다. 제대로다, 제대로. 우와, 세상에. 야, 미쳤다. 이 뭔가 제주도의 동문시장. 제주도의 동문시장 온 것 같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미쳤다. 야, 미쳤네. 먹거리 천국이네. 어머, 세상에. 야, 나 안 왔으면 진짜 백방 후회할 뻔했다. 와. 빈틈이 없다, 빈틈이 없어. 수많은 인파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쯤 갑자기 예루살렘 하루 종일 돌아보고 야시장까지 클리어. 와, 재밌었다.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아니야. 숙소 가서 TV 자야겠다. 30분 걸어가야 돼. 훨씬 많아진 것 같은데? 이야, 완전 제대로 불목이네. 고마웠어서 미쳤다. 파노라마 돌리면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유대인을 런던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는데 떼거지로 보니까 되게 뭔가 그림이 새롭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해. 와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대단하다.